대비도 안 내, 훈련비도 안 내. 니들이 문제야? 부모가 문제인 거냐? 삼다! 엔트리 한 자리 남는 거 알지? 운동장 30바퀴, 1등 한 명만 간다. 자, 준비들 하자. 몸 확실하게 풀고. 예. 야, 해강이나 힘찬이 둘 중 하나겠네. 딱 봐도 그냥 힘찬이지. 축하한다. 야, 그만해. 미안하게. 해강이도 있는데. 뭔 개소리야. 내가 니들은 깽깽이로 뛰어도 이겨. 맞아. 해강이 더 잘 뛰잖아. 그래도 힘찬이는 다 안 되지. 쟤 육상부 출신인데. 아, 안녕하세요. 아, 오셨어요, 해강이 아버님. 네. 네, 저 죄송한데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내일까지 꼭 마련할게요. 지금 딱 30만 원이 모자라서요. 우리 해강이 엔트리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해강이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감독님이 남은 한 자리는 체력 훈련 1등한테 기회를 주기로 하셨거든요. 해강이 1등 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래도 제가 훈련비는 꼭 드릴게요. 아, 그 돈은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무조건 드려야죠. 원래 내야 되는 훈련비인데요. 요즘 부모님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래라! 네! 저 새끼 승부욕 진짜. 아니, 한 바퀴 차이 실화냐? 해강이 좋겠다. 태비 안 내도 대회 나가고. 설까 해강이가 에이스잖아. 부모들이 해강이 돈도 안 내고 주전진다고 쌤한테 지랄해서 그렇지. 쌤도 해강이 쓰고 싶을걸? 진짜. 해강이 요새 공 좋더라. 체력도 많이 올라왔고. 감사합니다. 감독님이랑도 얘기해봤는데 봄철대 엔트리 한 자리는 힘찬이가 나가기로 했다. 네? 제가 아니고요? 공 좋아졌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리고 달리기도 제가 1등 했어요. 저 진짜 열심히 준비한 거 쌤이 더 잘하시면서. 냈다. 네? 방금 힘찬이 아빠가 전주훈련비 냈다고. 근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왜 갑자기 이사야? 내 아구는 어떡할 건데? 아들, 이참에 야구 좀 쉬어. 너도 알잖아. 야구는 툭하면 부상해. 다 아빠가 우리 해강이 생각해서 하는 말인 거 알지? 아, 뭔 소리야. 됐고, 나 무조건 야구할 거야. 아, 혜인이 천식도 심해지고 먼지 알레르기까지 있어서 빨리 도시 탈출해야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 야구만 하면 돼. 땅에서 있기만 해도 가치가 있는 곳, 땅끝마을 해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얘들아, 어때? 완전 리를 포레스트 아니야? 응, 아니야. 이제 도착해, 땅가! 아, 그 통화했었던 홍 이장님이시죠? 예? 안녕하세요. 청소는 해놨으니까 묵고 잘만 할 거네. 전주인이 집이고 마지고 물건이고 싹 다 놓고 갔으니까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근데 저건 무슨 발자국이에요? 노루? 토끼? 와, 혜인아, 여기 동물 친구들도 사나 봐. 에, 저거 곰. 사람을 물진 않죠? 곰이 앵간해서 물진 않지. 찌째, 갈기갈기. 이곳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입니다. 야, 표정이... 아. 야, 첫날인데 우리 다 같이 잘까? 캠핑 온 것처럼? 아들. 아, 무건 수행 중. 같이 자자. 그래, 같이 자자, 같이 자자. 그래, 같이 자자. 누구 왔었어? 아니, 아무도 안 왔는데? 계속 문 두드리던데.
근데 아빠, 와이파이는 깔아줄 거지? 안 자는 거 다 알거든? 아, 망망이다! 같이 가야지! 윤혜인! 예인아! 안녕하세요. 어머, 귀신 봤냐? 일로 오니라. 영감! 이사 온 주황 지붕집 의심해! 누구라고? 주황 지붕집 의심해! 글쎄, 지붕 고쳐야지. 아, 서울서 왔다고? 밥은? 묵고 댕기냐? 네. 할머니, 멍멍이 이름 뭐예요? 바둑이? 몽실이? 렉스? 플렉스. 자가 똥도 골라 먹는 놈이요. 자. 아이고, 그 영어가. 응? 잘 먹겠습니다. 응? 응, 많이 먹어. 육병진 제일 맛있는 국수야. 대박. 진짜 맛있어요. 그래? 응. 아이 먹어. 응. 아따 참말로 이놈의 탭인 또 고장이네. 또 고장이야. 아따 또 지랄이야. 아이고 어찌냐. 센터에 전화해보셨어요? 아 했지. 근데 그놈은 외부인족을 눌러라 쌍께. 근데 이것은 그것이 없단께. 참말로 고쳐본 것이냐, 이? 아따, 서울서 왔다더만, 이. 고장이 단단히 나부르지? 네. 오빠, 근데 이거 있잖아. 할머니 혹시 그지 못 읽는... 아이고, 고장 맞네. 외부 입력도 없고. 그니까, 내 말이 맞단께. 뭔 놈이 입력도 없는데 7월이요, 7월이. 그니까요. 이. 할머니, 키고 끌 때는 이것만. 이. 번호랑 소리는 이것만 누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쓰겠다. 인사드려. 새로 오신 윤현종 코치님. 서프라이즈는 이만하면 됐고. 얘들아, 나와. 나 충분히 놀랐어요. 우리 팀 주장 방윤담. 그래도 쓸만한 놈. 안녕하세요. 뭐야? 아따, 반응 보소. 이번에 윤담이랑 3학년 올라가는 우찬이.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이용태 이놈은 또 늦네. 네? 감독쌤! 손님들! 아, 식사하셨어요. 세 명으로 어떻게 대회를 나갔어요? 안 나갔어. 그래서 저 아니 못 나갔지. 단체전은 몇 년째. 제일 가까운 대회가 언제라고요? 해남 꿀고구마배. 작은 지역 대회인데 일주일 뒤야. 아, 딱 한 명만 더 있으면 되는데 네 명이면 대회 나가니까 그 누구 없을까요? 시골에서 운동 잘 안 시켜. 사람이 없어, 사람이. 그러니까 다들 해체지 뭐. 윤코치. 애들이 한 명 구해 왔어. 지금 체육관으로 온대. 어머요, 내가 찾으고 있댔잖아요. 배드민턴 한 번도 안 쳐봤다는데 괜찮아? 아유, 그럼요.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돼요. 저 금방 갈게요. 하이, nice to meet you. I'm Coach Yoon. 아따, 식사는 늦었습니까?
어, 예. 예, 나나나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그냥 서 있으면 돼. 스탠드. 아, 갑자기 기숙사를 뺏자면 어떡하라는 거야. 생각해, 신입생이 몇 명 없는데 어떻게 해. 인원도 없고 기숙사도 뭐. 아니 뭐 집에서 다니면 되지? 너네 다 해남 살지? 전 논산이요. 어, 지는 해남인데 그 등교는 4시간이란 게요. 야, 4시간이면 서울을 가. 집이 어딘데? 너네 아버지 뭐 하셔? 자연인이신데요. 한겨울에도 얼음물에 들어간다는 그 자연인은? 어? 자식. 용태 아빠 맞아. 자연인. 언제 가는데? 안 가. 그럼 나 지금 집 나가면 돼? 얘들아, 저 불편하지 말고 지금. 어. 쌤, 그 해강이성이랑 방 같이 쓰면 되잖아. 배드민턴이 뭐가 좋다고 참. 왜 근데요? 배드민턴도 재밌는지. 야, 니들이나 재밌지. 남자는 야구지. 배드민턴은 뭐. 어르신들이 약수터에서 치는 거고. 야구는 올림픽 금메달도 땄어. 류현진, 이승엽, 그리고 대투수 양현종. 아, 나 쉐키 말 참말로 이쁘게 하네. 아야, 네 그건 아냐. 민턴은 올림픽 금메달 6개 딴 거. 그러니까 따면 뭐 하냐고. 누가 알아주는데 배드민턴 금메달 딴 거. 아, 따 그 성은 윙크보이 이용대 선생님도 모르요. 그래서 뭐 이용대 말고 또 누가 있는데? 팬이 있어? 프로팀이 있어? 쌤! 그 운동 나와보셔야 겠는데요? 따다라, 진짜 가는 거야? 대회 3일 전인데? 쌤, 참말로 죄송합니다잉. 야, 니들 이대로 물고구마 배 포기할 거야? 물고구마. 아이, 그래, 물고구마! 야, 주변에 더 없어? 어, 나 그 한 명 아는데? 누구 누구? 옆에 있네. 잘 먹습니다. 삑. 맞네, 해강이성 야구 있다면서요. 민턴도 잘할 것 같은데? 뭐 하겠어, 야구보다 민턴이 훨씬 빡세긴 하세요. 그럼, 야구가 산책이면 민턴은 100m 달리기인데. 그러고 민턴은 구력싸움이라 갖고 안 돼. 배드민턴 그까이 거 대충 공만 넘기면 되지 뭐 별거 있냐? 야, 니들 중에 누가 제일 잘해? 잘해 봤자겠지. 뭔 맘인지는 알고 있는데 인담이성 전국대회 개인전 8강까지 갔는데요. 근데 뭐, 그게 뭐 어쨌다고? 아이고, 그러면 한판부터 15점 내게 하고 내가 이기면 니 이번에 시험 나가는 거다. 니는 1점만 돼. 낼 수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콜? 콜! 윤담이는 15점, 해강이는 단 1점만 내면 게임 끝! 오, 왼손. 맞다, 그 찬물을 10분 안에 끝내 불궜구만. 매치 포인트! 응? 오른손?
백상! 민이지, 라인에 걸쳤는데. 너 거기서 안 보이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웃. 내가 확실히 봤어. 민이라니까? 야, 니들이 말해봐. 민이 아웃이야. 온담위성이 14점 낼 때까지 10분이 안 걸렸는데 해강위성이 손 바꾸고 나서는 1점까지 10분이 더 걸렸던 게요. 아슬아슬했다. 그치? 나가 흡업 봐준 거요. 아따, 근데 우차위성 마지막에 아웃이니 어떻게 봤대요? 겁나 빠르던데. 못 봤어. 아웃인지 아닌지 못 봤다고. 너무 빨라서. 야! 너들 한 판 더 해. 딱 기다려. 나와. 근데 제 정체가 뭘까? 보통 아니던데. 100% 엘리트 출신. 근데 대회에서 못 본 거 같은데. 아유, 당연하지. 꼬맹이 때부터 야구했다며. 사장님. 시합 어떻게 됐어? 아니, 당연히 이겼죠. 근데 뭔 일인데요? 새로 왔다던 그 친구 있잖아. 어. 뭐 더 필요한 거 있어? 사장님, 죄송한데요. 이거 텐션은 2파운드만 더 올려주시고요. 그립은 구멍 뚫린 홀그립으로 바꿔도 되죠. 그리고 파우더도 하나만 챙겨주세요. 낯이 익다 했거든. 걔 이름이 윤해강. 맞지? 아, 있잖아. 초딩 때 그랜드슬램하고 갑자기 사라진 천재. 기다리던 밤고구마 대회다. 꿀고구마. 아이, 그래, 꿀고구마 대회다. 자, 오도 발표. 단식은 윤담이, 해강이, 용태가 준비하고 첫 번째 단식은 윤해가. 자, 파이팅한 모자! 이름 참말로 잘 졌네. 화순 고인돌배보다 더 흔냐. 야, 거기 여자 화장실이야? 이게 진짜 미쳤나? 아, 뭐야? 왜 때려? 눈이 나쁘면 안경을 써. 머리가 나쁘면 책을 보고. 아. 아? 아? 야, 됐어. 너 오늘 얌전히 있어라. 깝치지 말고. 아유, 저 라노스. 응? 갑자기 웬 타노스? 아니, 라노스. 해남 제일 여중 라영자 코치인데 걸리면 뒤져. 네, 잘 부탁드려요. 네, 커피 드세요. 걔 F야. 그러고 보면 여중이 제일 불쌍해. 그 남편이랑 아들보다 더 하겠냐?
아니야? 맞다. 한세현도 모른다요. 시방 그 청소년 국대, 자타공인 전국 1장. 국대 선발전 나간단 말도 있단께요. 뭔 소리야? 주니어 대표도 안 했는데. 맞다. 아, 주니어는 고딩부터 뽑은께. 그리고 그 박주봉, 이용대 선수님. 다 주니어 안 거친 거 뭐래요. 근데 이용대만 왜 선수님이야? 이거까지. 이용대 스타. 아, 세현이 자는 딱 두 개만 조심하면 안 물어. 첫째, 남자로 착각. 둘째, 줄넘기 할 때 건드는 거. 두 개 다 안 지키면? 지저부절. 해남 서중 윤회강, 화순 오성준, 길선균. 윤회강 투섭. 지금 필 탔는데 점수가 안 잡혀. 네, 투원바인 화순 오성준, 길성균. 21-17, 21-15. 해강 가자. 해강에선 준비기 흐업이 클 것인데. 복귀 전이자 은퇴 경기에서 졌네. 해강이 관두면 봄철 대회 땐 또 누굴 데려오냐. 그렇게나 말이다. 방금 저 노랑머리가 에이스냐? 아닌데? 걔 예비 중1이요. 지금은 6학년. 6학년. 축하. 야, 코치쌤 부를까? 어? 아니, 간호쌤? 내가 지금 초딩한테 진 거야? 어? 말해봐, 내가 초딩한테 진 거냐고. 다음 대회 언제야? 어? 저 노랑머리 새끼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나야, 나 윤회강이야! 승균이 작아. 그래도 배드민턴 천재 속에 있는 영진디. 그제 올해 중등부 탑5 안에 들겄더라. 야, 니들은 전패인데 쪽팔리지도 않냐? 고! 민보다 고! 고! 민보다 고! 탕진잼! 애들이 박네요. 첫 단체전 축하하고 하나만 기억해. 쌤이 지겹게 말하는 거 있지? 이겨도 같이! 저도 같이! 좋았어. 근데 여기 배달은 10그룹부터 된다던데? 우리 3명이 모자라. 응, 그냥 시켜. 3명 더 올 거야. 이밤 중에 누가요? 왔어? 저 라노스. 혹시 쌤이랑은 어떤 관계? 엄마! 아, 우리 딸! 어, 레인이 잘 있었죠? 안녕, 베이비들. 인사는 승략. 얘들아, 들어와. 오늘부터 한 식구야. 잘 부탁해. 네. 목소리 봐라. 네! 아유,
그랬다. 잘 그랬어? 어? 쌤, 뭐라고 말씀 해보란게요. 야, 나도 무서워. 혜강이한테는 얘기했어? 야구 못 시킨 거 돈 때문이라고? 아, 당연히 못했지. 잘했어. 혜인이 천식도 심해졌고 당신 잘 내려온 거야. 그지 여보? 자리 잡고 돈 생기면 혜강이 다시 야구 시키자. 아, 근데 혜강이랑 혜인이 거기 보내도 돼? 이 시간에? 시합 때도 혜인이 맡아주셨어. 여기보다 훨씬 좋아. 보일러 빵빵하지. 놀 거 많지. 아, 그리고 혜강이 말로는 그게 된대. 도시보다 시골이 훨 좋자? 네, 할머니. 시골 중에서도 여기가 제일 좋아요. 나도. 그러면 오늘 동상이랑 여기서 자고 가야. 아빠한테 말하고. 네. 아이고, 내 정신 좀 보소. 늙으면 뒤져야지. 우리 손주 볼 시간인데. 그러고 보지 마야. 노인들 다 일하고 산게. 줘 보세요. 응? 아따, 뭐 들라고? 할머니, 손자 보고 싶으면 이걸 누르세요. 응? 뭔 소리야? 어이! 아유, 이게 뭐시오? 응? 어? 할머니! 블랙트 잘 있어? 아, 그럼 잘 있지. 아이고, 절로.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하지 마라. 하나도 안 무섭다. 윤혜인. 혜인아. 자? 할머니? 할머니예요? 주먹, 봄철 리그전 대진 나왔다. 아, 쌤, 대회 가기 전에 수박 먹었어. 아따, 그 심장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이래저니 어디 보자. 어, 당진종, 원일종, 아연종. 에? 이런 씨, 벌써야. 야, 이 씨.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애들 분위기 장난 아니던데. 작년 이맘때쯤이었겠다. 하얀 늑대라고 하세요. 야, 술 마시러 그냥 빵! 너네 진짜 다친다. 쟨 또 뭐냐? 쟤는 절대 건들지 마야. 봄철 코앞인 거 알지? 난 준우승에서 욕먹기 싫은데?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오자고. 뭐 승리도 없겠지만. 해강에서 독특하네요. 나야. 나 윤해강이야. 이것들아.